어떤 노래를 불러도 이분들이 부르면 더 슬퍼지는 경향이 있죠. 아, 케이시예요, 케이시. 그렇잖아요. 노래 불러도 슬퍼져요. 호소력이 짙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나는 노래도 애절하게 만들어버리는 감성 보컬들이 만났습니다. 동갑내기 철칭이죠. KCM과 임정입니다. 아니, 그거는 매니저의 꿈이 진짜 맞았네. 그거 여쭤봅시다. 그럼 매니저가 언니 켜진다 꺼진다 얘기했어요? 그 얘기 안 했고. 그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 진짜 물어봐야 되는데? 야, 왜 여기 왔네, 야! 결과는! 야, 결과, 네가 네 번째는 해! 야! 근데 어디가? 자, 노래 잘하는 핑크팬더! 트와이스! 어디 나요? 아니, 진짜. 야, 그렇게 걷네! 그렇게 걸어! 야, 진짜 4번 됐어! 야, 옛날 4번이라 그랬거든? 쟤 약간 영적인 뭐 그런 거 있어? 야, 너 갑자기 무섭다, 야. 우리 이영 씨, 이정우 씨 커플로 오셨습니다. 아, 정말 이게 우정이다. 이게 남자의 우정이다라는 보여준 무대였고, 이현 씨, 예. 눈물을 흘렸다는 얘기 들었어요. 노래를 시작을 예. 하는데 너무 아니, 모르겠어요. 이게 막 막 이게 안 되는데 막 올라가서 망가면 되지. 안녕하세요. 저는 KCM 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저는 너무 좋았어요. 정말로. 제가 표현하고 싶은데 못 표현하는 것들을 정희가 다 표현해주고. 저는 약간 좀 팝 음악 많이 들어서 슬픈 발라드가 사실 제가 또 좀 약해요. 연습하면서 서로 또 좀 보완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또 많은 걸 배웠어요. 이번 거 준비하면서도. 네. 그래서 와, 정희도 락 발라드 한번 하면 되게 멋있을 것 같다 싶어서 첫날의 사랑이라는 곡을 단방에 고르게 됐죠. 왕도현이 불렀을 때 한 남자 얘기라면 같은 가사지만 남녀의 얘기지 않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가사가 치중되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저희가 네. 아주 섬세하면서도 화끈하게 준비한 만큼 네. 진한 감동 전해드릴 수 있도록 쏟아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무대, KCM과 임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KCM 임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들려드릴 노래는요. 천년의 사랑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가 있는 그런 노래여서요. 두 분의 사랑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응원하게 되는. 이현 씨, 예. 어떻게 보셨어? 아, 뭔가 어벤져스 진짜로? 아, 어벤져스. 네. 사실 리허설 때 이렇게까지 잘하진 않았는데 아. 위험하겠는데 싶었는데 그럼 뭐 오늘 1등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아? 아 근데 그 정도로 강렬했다. 예. 이정욱 씨는 어떻게 봤는지 궁금해요. 아, 정말 곰은 이렇게 하는 거고 경연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거를 확실하게 보여드립니다. 네. 아, 근데 사실 이 감정을 다른 분들은 다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연준 군 같은 경우는 천년의 사랑 이런 거 이해해요? 그래요. 정말 제가 마음이 가는 사람이라면 정말 마음이 가는 사람이라면 천년 동안 난 사랑할 수 있다. 와.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죠. 이야, 아니 12살 친구한테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지금 몇 년 됐어요? 아, 잘한다. 네? 사귄 지 몇 년 됐어요, 이제? 아, 아니요, 아직 없는데. 아, 아니요, 아직 없는데. 걸렸어요! 우리 연준이가 이 팀이 잘하나봐요! 걸렸어요. 결혼하셔서 천년의 사랑 이런 노래 들으면 그 애절함이 네. 더 이렇게 잘 느껴지기. 천년, 무슨 천년이야? 아, 내가 정말로 이만큼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고. 그리고 저기. 그게 몇 년 차에 이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때 지금 저 제가 지금